딱 봤을 때 가장 센 놈부터. 얘는 눈두 개만 남기고, 자르고 나면, 그때 이제 눈 어느 정도 보여. 얘가 없어지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것들만 남았잖아? 그러면 싹, 같은 높이로 잘라버리면 돼. 2020년도에 지었던가? 그런 거 같아요. 하우스? 얼마 들었지? 그때? 7,8천 든거 7, 같은데. 8천? 아, 또 많이 들었다. 7,8천. 이거 작년에 심은 거잖아. 이쪽이 지금 브룩스? 브룩스. 브룩스가 네 줄? 저쪽은? 저쪽도 저기 끝에 10줄만 빼놓고 브룩스지. 아, 그럼 저쪽 끝에만 로얄 레인이었구나. 그리고 이쪽이 러시아 파로인가? 아, 러시아 파로. 크림트 대목이지. 그래서 뭐 어떤 걸 잘라볼까? 뭐 아무거나 요놈 그렇게 바지가 이쪽이 없네. 여기 눈이 있네요. 눈이 오늘 튀어나올 것 같고, 요놈도 튀어나올 것 같은데. 요 놈들을 튀어나오려면 많이 확 줄여버려야 돼. 줄여야 되니까. 뭐, 이 가지는 필요 없는 가지인데,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좌우로 가게 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강한 것들은 작게 날리는데, 이제 이쪽이 비어있으니까, 눈이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두 가닥 벌어지게 전정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공간이 지금 비어 있잖아.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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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나도 쉽지가 않더라고. 요건 이제 가지가 두 가지밖에 없네. 이런 것도 어차피 작년 6월에 커팅한 거지, 지금이. 그러면 이쪽 공간 채울 수 있는 이쪽 첫 번째 선단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거 아니면 이제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좀 길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오잖아. 이쪽 방향, 이쪽 공간을 채운다 생각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 눈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쪽 가지가 나와가지고, 올해 날씨가 좋으면 이제 6월에 올해 한 번만 커팅을 하면 이제 수영이 완성이 되는 거죠. 노지도 똑같이 하면 된가? 저 앞산에 있는데. 노지도 똑같지. 똑같고. 그냥 방향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쪽 공간이 지금 비어 있잖아. 이쪽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먼저 나가는 눈이 그쪽 방향으로 찾아서 갈수 있게. 그러면 공간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높이. 높이가 하단에 있다고 해서 쫙 자르지 말고, 하단에 있는 건좀 길게 잘라. 그러면 전체적인 분지 위치가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자르면 쉬울 거야. 여기도 지금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날려야지, 톱으로. 톱을 안 가져왔는데, 필요가 없잖아. 그러긴 얘하고 하네. 얘하고 중복이잖아. 왜 이걸 날려버리냐면, 좀 눌러줘야, 이런 데, 이런 데서 눈이 지금 자마들, 숨어있는 눈들, 자마들이 튀어나와서 이쪽 공간을 채울 수가 있고, 얘가 약하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눌러줘야 얘가 힘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눌러주는데, 얘를 놔두면 얘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약해져.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주는 게 맞지.
그리고 첫 번째 눈이 이제 여기. 그러면 이쪽 공간을 채우는 거잖아. 그리고 얘와 얘 세 개가 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 이리 보내면 되니까 여기. 얘는 이쪽 공간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 것들은 좀 작게. 좀 생, 체력이 약한 건 조금 길게. 일단 눈들을 좌우로 벌려준다 생각하면 돼. 여름에 전쟁이랑 거의 비슷해. 높이만 살짝. 요런 나무, 요런 나무들이 좀 힘들지. 여기는 아예 없으니까. 그래도 단화들이 다 있잖아, 이렇게. 얘네들이 올해 다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근데 길게 자르면 안 튀어나와. 얘도 확 눌러줘야 돼. 근데 여기 자르나, 여기 자르나 어차피 가지는 나오거든. 근데 이왕 자를 거면 얘도 이쪽 공간도 나올 수 있게 조금 더 내려야지. 그러니까 얘, 가지가 이렇게 없는 것들은 확 줄여버리면. 이것도 좀 높은 편인데, 사실은 좀 높은 편인데, 어쩔 수가 없지. 이보다 더 내리기는 그래. 여기 발라줘야 되는 거? 다 발라줘야지. 아니, 뭐, 하우스 비 안 맞으면 상관없는데, 확실히 예정지 관리를 하고 싶으니까, 나무가 지금 2m? 한 2m까지 했네. 어, 그렇지. 한 2m 되지. 올해, 작년에, 작년에 다 비료 했던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금 올해 물 안 줬지? 아직은 안 줬어. 이제 줄까 하는데 다음 주나. 시설에서는 프린트 제목도 괜찮더라고. 제목 끼들을 잘라버리고. 이건 얘 세 개가 이제 너무 강하단 말이야. 이쪽 공간이 없어. 얘를 제거해도 상관은 없긴 없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게 물이 막 품어져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근데 얘를 확 눌러서 이쪽으로 요거 없는 방향, 이렇게 가지가 없는 방향 쪽에 눈들이 튀어나올 수 있게 올해는 눌러주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가지를 두 개에서 세 개씩 받아야지. 그리고 나서 위치. 그것만 알면 이게 가장 러시아파로 지금 이게 가지가 많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거잖아. 그치. 그쪽 그룹수는 가지가 많으니까 선정하기 쉬워. 근데 지금 이거, 이게 가지가 좀 높으니까. 그쵸, 이제 그룹수도 한번 해볼까? 이 강한 거, 강한 거 선단부, 그러니까 정부 운세로 위쪽 선단부가 가장 힘이 세니까 얘를 확 눌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확 눌러서 나올 수 있게. 역시 그룹수가 가지가 잘 나오긴 해. 잘 나와. 이거 뭐 올해 동계전쟁 지금 하고 올 6월에 날씨가 좋으면 수영이 이제 이런 거 완성이 되잖아. 그룹수는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가지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갈 수 있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묘목이 좋았어. 이게 내꺼 묘목이지? 꽃이 좀 많고 해갖고. 확실히 좋은 묘목을 심으니까 아주 잘 나오네. 내꺼는 이보다 안 컸어. 내꺼 모질이만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잘 나온 것은 그냥 방향. 방향이 첫 번째 눈이 두 개 다 안쪽을 남기면 안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 방향, 이 방향 공간을 찾아서 나갈 수 있게 눈 방향만 보고 그냥 자르면 되고. 하단에 있는 거 있지, 이렇게 약한 거. 약하게 있는 것들은 또 반대야. 얘네들은 위로 당겨야 돼.
안 그러면 밑으로 꼬라박 꼬라박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얘는 반대로 힘이 세지. 그러니까 좀 내리고. 그거야. 힘이 센 건 내리고. 힘이 약한 것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네가 한번 잘라볼래? 잘라봐, 저거. 이런 것은 수영이 자르기 쉽잖아. 이 정도? 그 정도. 이거는 이렇게 자르면 되나? 그건 뭐, 그 정도 자르면 되고,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이런 건, 이런 건 길게? 이런 것도 위로? 그렇지. 그것도 위로 잘라도 되겠다. 어려워. 이거는. 그래도 잘라봐서. 지금 뭐, 체리 재배가 첫해는 아니잖아. 처음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항상 어렵더라고. 이게. 너무 긴가? 아니, 길기도 하고. 잠깐만. 봐봐.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잖아. 얘도 안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눈이. 아. 첫 번째 눈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쪽으로 가고 이것도 이쪽 밑에 눈이 있잖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쪽 방향이 비어 있는데 굳이 안쪽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없잖아. 여기도 높기도 높을 뿐더러 눈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얘는 얘도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얘는 세 개잖아. 세 개니까 그럼 얘는 이쪽으로 보내야지. 아 그러면 이쪽으로 온 거. 그거 하나. 이제 이거. 이거 같은 거. 이 정도 자르. 이건 이제. 그건 안 잘라도 되고. 이건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그게 자르고 났지. 그러면 봐봐. 이제 얘를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얘가 너무 높단 말이야. 그지? 얘가 눈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세력이 강한데 얘가 높아.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전정할 수가 있지. 더 짧게. 여기서. 그만큼. 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한 번 전지해 놓고 잘라도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잘라 놓고 뭔가 좀 틀어졌다 그러면 한번 수정하면서 이렇게 눈 방향만 보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뭐 여기는 쉬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거의 수영이 완성이 됐네. 이런 수영이 완성이 된다면 얘도 그래도 어차피 잘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꽃눈이 안 오거든. 이게 꽃눈이 안 오잖아. 너무 컸어. 이게 안 오니까 어차피 올해 잘라서 새로 받아야 꽃눈이 잘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자르고 새로 받는 게 나아. 이것들은 아마 6월에 커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열다섯 개 정도 되잖아. 그러면 6월까지 얘는 30개란 말이야. 그러네. 두 개씩만 나와. 그치. 그러면 굳이 여름에 커팅 안 해도 되지. 얘는 로얄 레이니어 같은데? 로얄. 거야? 아. 저기까지. 그래? 그러면 이건 일반 레이니어인가? 아, 레이니어다, 레이니어. 레이니어요? 레이니어. 레이니어 심었잖아, 이렇게. 브룩스. 브룩스 레이니어. 아, 한 줄이 그랬던가? 레이니어. 레이니어. 이게 레이니어야, 레이니어. 레이니어가 여기 있었네. 아, 그래서 좀 모자라가지고. 예, 로얄 또 심었잖아. 잠깐만, 어찌 색깔이 좀 틀리더라. 레이니어를 이쪽에 심기 잘했네. 이쪽에 비가 안 떨어지잖아, 이쪽은. 비 안 떨어지지. 레이니어는 하여간 비가 떨어지면 안 좋더라고. 아~ 이게 병이 잘 와. 하우스라 하더라도 비가 안 떨어지는 데다 심어야 돼. 알겠지? 뭐 대충 이렇게 자르면 이거
뭐 하루면 다 자를 것 같은데? 나는 한나잘. 한나잘도 안 걸리지. 어차피 올해 한 번만 자르고 나면 이제 6월은 거의 안 잘라도 되니까 거의 수영은 완성이지. 그래. 이렇게 잘라. 내 것도 아직 못 잘랐는데. 이건 너팔인데 가지가 이쪽이 너무 없네. 처음부터 몸이 없어가지고. 이건 지금 딴 데서 온 거잖아. 얘네들은 그냥 방향보다는 이쪽에 빈 공간에 오래 가지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잘라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이쪽 공간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확 눌러서 여기서 가지가 튀어나오지. 요런 건 뭐 쉽고. 이런 것도 지금 가지가 너무 불규칙하잖아. 얘는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새로 받아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흡지 이거 따줘야 돼. 이거 대목이잖아 이거. 프린트 대목. 이거 놔두니까 안 크는 거야 이렇게. 이거 여름에 빨리빨리 제거해줘야 되고. 요런 것도 뭐 자를 거 어렵지 않잖아. 이게 가장 지금 힘이 세잖아. 나머지들은 적당하고. 이제 얘를 첫 번째로 전정을 하는 거야. 첫 번째로. 순서가 있긴 해. 뭐 위에서부터 하는 거, 밑에서부터 하는 거 막 순서가 있긴 한데, 딱 봤을 때 가장 센 놈부터. 얘는 눈 두 개만 남기고 자르고 나면 그때 이제 눈 어느 정도 보여. 얘가 없어지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것들만 남았잖아. 그러면 싹 같은 높이로 잘라버리면 돼. 그러니까 전정할 때 딱 한 바퀴 둘러보고 가장 큰 거부터 딱 잘라보고 나면 어느 정도 보여. 그러면 큰 게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작은 것들 어느 정도 높이로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순서가 가장 큰 거부터 잘라버려. 그러고 나면 네,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위치에서 눈 방향만 보고 자르면 되잖아. 요런 거.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가운데 큰 거 두 개 때문에 이상하잖아. 근데 딱 눈 방향 보고 얘와 뭐 이 정도? 딱 자르고 나면 이제 큰 거 두 개가 날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이거지만 뭐 비슷한 사이즈로 딱 자르면 되겠잖아. 뭐 높이,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아니 높이하고 눈 방향이 그거만 보면. 이것도 크림스크 대목의 레이니어 같은데. 이건 뭐 이번 한 번만 동계전쟁 때 잘라주면 6월달에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지도 잘 나오고 좋아. 그냥 이건 거의 뭐 눈 안 보고 같은 위치에서 쭉 자르면 되겠네. 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올해 가지가 충분하게 이제 주지가 나오고. 이건 아쉬운 대로 뭐 이렇게만 해도 큰 것만 이제 큰 것만 새로 받고 빨리 따고 싶으면 큰 것만 새로 받고 이것들만 이렇게 이 정도 가치가 나온 것 같아. 몇 주만 한번 이렇게 해봐도 얘네들은 이제 올해 꽃눈이 들어오지. 레이니어니까
지금 두지가 일기 열다섯 개 그만. 열다섯 개면 들어올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봐봐이. 요렇게만 하면 되겠네. 가져 잘 나온 게 있더라고. 많이 컸네. 요렇게만 해도. 이쪽 레인이어는 이렇게 잘 나온 것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것도. 얘도 많고. 얘도. 나 예전에 이런 거 안 잘랐어. 근데 타이톤이나 숱이 센 것은 안 되더라고. 오늘이 안 오더라고. 좀 강한 건 짧게, 센 건 길게. 근데 이렇게 하나 완전 자르고 새로 봤나? 큰 차이 없어. 이런 거 안 들어와. 혹시 자르다가 또 모르는 거 잘 생각 안 나면 연락해요.